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봄바람 살살 불어오는 요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연극 아마데우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성별을 뛰어넘어 캐릭터의 완벽한 몰입에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 배우 차지현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지현 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지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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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째요. 네. 5년 만에. 그러니까 2018년에 뮤지컬 메디슨 네. 카운트다리 홍보차 네. 나오시고 네. 예, 지금 오신 건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예. 또 힘내고 싶을 때 네. 위로받고 싶을 때 네. 파워타임을 들으면서 멘트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삶의 비타민. 예, 아니 근데 차지현 씨하고 만나면 그 에너지가 네. 예, 와, 확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또 네. 오래간만에 또 된다 그러고 네. 최파타에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소풍 가는 느낌처럼 예. 설레고 기분 좋아서 그 얘기가 너무 좋네요. 정말 그렇게 예, 왔어요. 예, 와 이러면서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배우 차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파타에 나오게 돼서 아주 설레고 기분 좋고 아주 그냥 여기까지 텐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재밌게 봬요. 감사합니다. 네. 와 김미희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차지현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보라 보고 있어요. 출장 가야 하는데 잠시 미루려고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조금 미루신 그 시간 제가 아주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꽉 채워드릴 네. 수 있도록 저의 네. 에너지. 네. 장서연 씨가 지현님 포스 살아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 그 포스가 예. 예.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쌓이면서 계속 해온 경험치도 예. 있고 예. 기본적으로 제가 신장도 크고 예. 팔도 길고 예. 손도 길고 다 길다 보니까 그냥 무대에서 그냥 확 존재감이 예. 예. 그런데 박지영 씨가 또 네. 아 차지현 배우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은 수수한 매력까지 보여주시네요. 예. 대부분 이제 성격이나 이제 이런 느낌이신 네. 분이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미 쪽으로는 안 가는데 네. 우리 차지현 배우는 또 아름답기까지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 갖췄습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네. 아오. 네. 너무 예, 행복하네요. 이하연 씨가 차지현 배우님의 연극 아마데우스를 N차 관람하고 있는 팬입니다. 아. 살리에리로서 콘스탄체를 유혹할 때 여자 관객들도 유혹당하는 거 아시나요? 저 좀 그만 유혹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가 네. 연극 아마데우스. 보통 이제 아마데우스 하면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살리에르가 네.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죠. 예.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살리에리의 시점으로 모차르트를 얘기하고 표현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살리에리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죠. 이 작품에서. 근데 이것도 정말 새로운 그렇죠. 해석이고 네네.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살리에리가 남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차지현 씨가 하니까 어떤 또 젠더 프리의 네 그렇죠 네.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워낙 그 대본 자체가 탄탄해요. 피터 셰퍼 작가님의 대본이기도 하고 거기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네. 임하면 되는 집중해서 임하면 되지만 저는 좀 재밌는 것이 아무래도 여성 배우이다 보니까 그 남자 배우분들 그 남자 역할이란 자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 파워풀함, 에너지와 또 더불어서 여자 배우로서 많이 좀 할 수 있는 허락되어지는 무대 위에서의 자유로움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용기 있게. 근데 이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좀 여성 배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겁니까? 이진아 연출님, 네. 네, 이진아 연출 감독님이
항상 저라는 배우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과 모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신대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살리에리라는 작품을 지원이 너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라면 너답게 멋있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그거는 연출님의 아이디어네요.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자 실존 인물인 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이야기에 극작가 피터 슈퍼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네. 만들어진 작품. 영화로도 뭐 이미 유명한 작품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현 씨가 살리에리 역을 맡았는데 네. 요즘 뮤지컬 연극 무대에서 이런 젠더 프리 캐스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네네 예. 그렇죠.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이고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젠더 프리라는 이름 아래 자유롭게 예. 좀 더 스펙트럼도 넓히고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로 좀 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영역이 넓어져서 네. 저뿐만이 아니라 더 또 선배님들 우리 또 훌륭한 배우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좀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예. 좀 더 섬세한 모습으로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무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 진짜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죠 우리 차주현 씨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예. 네, 조금? 재밌었어요 이런 네. 도전들이 재밌고 네, 또 배우로서 살아갈 어떤 힘이 되어주기도 네. 하고 계속해서 자극도 받고 네. 그래요. 2900님이 차지현님은 아마데우스 이외에도 광화문 연가, 더 데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다양한 극에서 남성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젠더프리 도전을 결심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글쎄요. 고민을 하셨을까? 뭔가 이제 도전이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나의 어떤 그런 생각과 네, 네. 또 관객들의 반응은 좀 살짝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이 예, 되죠. 예. 특히나 이런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남자라는 네.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아니 그것도 실존 인물이니까 그렇죠. 네. 네. 여성인 제가 했을 때 거부감이 있거나 뭔가 다르게 해석되어지거나 다르게 표현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작품에 폐가 피해를 끼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하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했고 준비했고 지금도 매회 그 날이 끝인 것처럼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공연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의 회차는 이제 6번밖에 아이고,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4월 11일까지 예, 하지만 예, 예. 저의 회차는 6번밖에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보고 또 보는 엔제 관람을.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지현 씨의 어떤 살리에리는 보고 또 보고 싶을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게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대사로 같은 무대에 약속된 시간에 올라가지만 네. 상대 그렇죠. 배우가 네. 또 누구냐에 따라 그날의 맞아요. 공기와 예. 또 그날의 관객분들의 어떤 주시는 그 흐름과 공기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항상 네.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 제가 그날 그날의 같은 대사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르게 네.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매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관객분들은 또 그런 차이 그렇죠. 예, 그런 네네네. 매력을 찾기 네. 위해서 계속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뿐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살리에르 네. 딱 생각할 때는 살리에리를 딱 생각할 때 좀 그 자기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맞아요. 모차르트만한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질투하고 예, 신을 원망하고 네, 네, 그런 네. 거 다 우리 예, 갖고 있는 맞아요.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예. 네, 누구나. 그런 거를 물론 뭐 남자 살리에리도 네. 너무 잘하겠지만 어떤 또 여자만의 그런 그렇죠. 게 에이. 아주 섬세하게 맞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예. 이렇게 공연을 예. 다 보신 아니 근데 그런 왜 살리에리의 마음이 참 우리가 공감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늘. 예. 그래서 뭐 이런 작품이다라는 것보다 모차르트의 훌륭한 음악과 네. 엄청난 음악들과 또 실제로 저희 배우가 라이브로 그 곡을 부르기도 해요. 예, 예. 그런 음악들이 끊임없이 황홀하게 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 살리에리의 감정으로 대사량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무대에서 한 2시간 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사를 듣고 예. 또 계속해서 그 음악을 듣고 표현하고 그때 나의 감정들을 또 표현하고 극중 예. 극에 들어가서 예. 그 안에서 지금 현존하는 인물로서 또 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막 살리에리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예. 일단 대사를 쉬지 않고 합니다. 계속해요. 무대에 서 있는 한 계속해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래
어떤 넘버가 없는 오로지 딱 그 글로서만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를 또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근데 살리에도 굉장한 음악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왜 그 선수들만이 느끼는 그렇죠. 오, 저건 대단한 곡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예. 그 잠깐만 뭐 생각나시면 해보실 수 있어요? 약간 카피스코. 나는 알았습니다. 내 운명을 알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듯이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공허한 내 음악에 치욕스러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긴 시간 노동해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술에 몸과 마음을 바치면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다 뭔가요? 네, 이제 들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이름 모차르트. 네, 뭐 이런 독백이 있지요. 예, 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난 진짜 선한 네. 사람인데 신의 뜻대로 다 살아왔는데 저 사람의 음악을 들으니까 난 너무 비참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고 네. 신의 야.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막 놀고 네. 노력도 안 한 것 네. 같고 뭔가 예. 네. 그래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기에. 단면적으로 예. 보기에는 예. 하지만 예. 그분들은 또 그럼요. 나름의 예. 네. 나름의 노력과 네. 나름의 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네. 알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 이주희 씨가 예. 아마데우스 보러 갔다가 배우님이 1막 엔딩에서 십자가 던지실 때 전 제 심장을 배우님께 던졌습니다. 우와! 인터미션 때 바로 다음 티켓 예매했어요. 여러분 차지연의 쌀리리 꼭 보세요. 안 보면 손해예요. 우리 박선아 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와, 1막 엔딩에서 십자가 던지실 때 전 제 심장을 배우님께 던졌습니다. 난 느낌이 오네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네. 4월 예. 11일까지 하는데. 4월 11일. 아. 네. 저는 4월 5일 날 끝. 아이고. 마지막 공연을 예, 하기 때문에 예. 딱 6회차가 이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차. 귀한 회차네요. 예. 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와주시고 저도 자신 있게. 아 진짜 보고 싶네요. 자신 있게 선보이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또 우리 이주희님의 이 질문이. 예, 저의 질문이네요. 예. 배우님이 살리에리 역할을 맡았으니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배우님도 일을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열등감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늘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 좀 속상해하고 그렇죠. 열등감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에 그쵸. 대해서 네, 왜 나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난 조금 더 노래를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난 조금 더 저는 선배님을 뵈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난 저런 청량한 목소리와 언제 들어도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고 신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비타민 같은 네. 어떤 목소리 톤과 그런 진행 능력 같은 것은 왜 나에겐 없을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에 그렇죠 우리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열등감도 느끼면서 뭐 막연한 질투도 할 수 네, 있고 네, 네. 우리 그런 건 많잖아요. 그렇죠. 막, 예. 그리고 또 아, 나는 노력했는데 왜 난 이 자리에 나는 이곳에 밖에 요 정도뿐이 안 되나 뭐 이런 거 예. 설 수 없는. 하지만 또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기도 그쵸. 하고 사다리가 되죠. 네. 네. 예.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가져간다면 맞아요. 그거는 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질투만 하고 맞아요. 그 사람을 네. 험담하고 악플을 가서 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극으로 네,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좀 해보는 네. 예. 김다운님이 저도 차지연님의 아마데우스를 관람했는데요. 남자 캐릭터를 맡았다고 해서 억지로 남자처럼 흉내내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대로예요. 내가 남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뭔가 남성스럽게 그렇게 보여야겠어라는 건 이미 한꺼풀 더 입혀진 채로 진솔하지 못한 채로 그러네요.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살리에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리에리 비슷한 부분들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저라는 사람으로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그냥 살리에리로 존재한다. 그 말이 저한테는 예. 최고의 찬사이고 극찬이죠. 네,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여섯 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꼭 봐야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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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049님이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네. 네, 모범택시 시즌 1에서 차지원 배우님의 연기를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드라마인데 카리스마 있으면서 어찌 저리 고급스러울까. 목소리 제 취향이에요. 전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서요. 맞아,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우아해. 예,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를 네. 예, 이게 또 누구 뭐 워낙 허락해주신 네네네. 워낙 발성도 좋고 네. 근데 이번에는 연극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차지현 씨가 노래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어이고, 아까워라. 조금 섭섭하실 수 있지만 예, 예, 그 아쉬운 부분을 저의 이 목소리와 감정과 연기로 그야말로 연기를 네네. 보여주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드라마 모범택시의 OST 차지현 씨가 부르셨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올데이. 그렇죠. 네. 뭐 내가 감독이라도 뭐 다른 분을 쓸 이유가 없죠. 차지현 씨 올데이 듣고 올게요. 네. 드라마 모범택시 원의 OST 차지현 씨 올데이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도 모범택시 하잖아요. 진짜 지금 예, 예. 아주 근데 예. 좋은 예 성적으로 네. 네. 보실 너무... 시간은 없으셨겠. 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재밌게 예. 보고 예. 있죠. 네 그럼요. 김혜정님이 네. 얼마 전 모범택시 다시 보기 하면서 차 배우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연기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단 또 네 그런 악역할 때 이 키가 딱 그 존재감이 예, 예 재밌습니다. 예. 네,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죠. 네. 지금 모범택시 뭐 블랙의 신부 드라마 재밌게 봤다는 분들의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혹시 드라마 차기작은 네 지금 얘기 중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작품으로 또 재밌는 역할로도 찾아뵙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2891님이 공연을 올리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괴로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끝날 때에는 늘 재밌었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에 프로다움을 느꼈습니다. 맞아, 우리 차지현 씨는 진짜 프로고 진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그 모습이 네, 세상에서 네. 제일 아름다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즐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시작은 늘 괴롭고 시작은 늘 두렵고 겁에 질려 있죠. 예. 언제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끝날 때에는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말 죽을 힘,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와요. 네. 느껴지고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무대든 뭐 매체든 뭐 어느 장르든지 네.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맞아요. 그거는 관객분들에 대한 그 감사. 근데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의 힘은 관객분들로부터 옵니다. 그분들한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예. 네. 1447님이 아마데우스 연습실 사진에 있던 대본 두께 보니까 엄청나던데 배우님만의 대사 잘 외우는 팁이 있나요?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는 걸로 모자라 잘근잘근 씹어 소화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요. 아까도 보면 2시간이 넘는 연극에 네. 10분 빼고는 계속 네. 계속 존재하고 근데 그 대사량이 정말 엄청난데 네. 몇 개월 연습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연습했어요. 너무 짧잖아요. 네. 짧죠? 예. 저번 시즌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 전 시즌에는 이 대사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예. 외우느라 힘들었더라면 이번에는 그 외움과 동시에 몰랐던 부분, 내가 못 찾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무대에서 발견되고 찾고 있고. 예, 찾고 있고 그걸 찾아지는 그런 행복, 예. 그런 재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대본의 대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있다 보면 비슷한 흐름으로도 예. 외워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재밌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잘 외우는 팁이라 하면 그 상황에 몰입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어떤 우리가 대사만 외우면 그게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예. 글자만 외울 수는 없으니 예. 글자만 외우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잠깐만 딴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예. 얘기했는지 예. 다음은 뭔지.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 살아있다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흐름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연극 대사 뭐 이런 거 외에 네. 평소에도 좀 외우는 걸 잘 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단기간에 외우는 건 잘해요.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생활 속에서 뭐 네.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요거는 뭐 며칠까지 내야 되고 맞아요. 뭐 네, 하고 네. 뭐 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어떻게 잘 기억을 하세요? 아니면 아이의 스케줄은 네. 아이 네. 거는 잘 외우고 그렇죠. 이제 끝나서 네. 이 시간에 오면 내가 그런 것들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뭐 아, 저쪽에 있는 양파는 조금 있으면 상하니 그렇죠. 유통기한. 뭐, 예, 그런 것 같은 건 다 외우세요? 네. 네. 그러면 유통기한. 뭐 평소에도 철저하시네. 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살림살이들도 정비정돈 같은 거에 되게. 생활이 그러시구나. 네. 어떤 분은 왜 그런 대사는 잘 외우시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저 예, 좀 예.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남편이 전화 오면 네. 그건 여보 세 번째 서랍을 열면 오. 어디 밑에 오른쪽 뒤에쯤에 있어.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좀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놓는 편이에요. 정리를. 네. 자 지금 연극 아마데우스의 배우 네, 살리에리 차지현 씨와 함께하는데 차지현 씨 궁금한 질문 혹은 나 어디서 봤네 이런 네. 목격담 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재밌어. 혹시 있다면 미담 주세요. 자 보실 수 있어요. 자 4부에도 데이트 이어집니다.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와줘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점의 파워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관객을 압도하는 멋진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 연극 아마데우스의 차지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 보아주세요. 손 한 번. 네. 안녕하세요. 키스. 네. 그라치에. 그라치에. 자 우리 차지현 씨가 바라고 바라는 목격담이 들어왔네요. 예. 예. 이런 거 해봤으면 너무 재밌겠다 하셨는데 네. 목격담이 왔어요. 7613님이 예전 모차르트와 마리 앙투아네트 공연하실 때 보조 스텝으로 일했었습니다. 리허설이나 연습할 때도 진짜 무대에 서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무한 반복하시는 거 보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왜 무한 반복하고 뭐 네. 몇 시간 전에 가서 먼저 하고 이런 과정을 모르고 우리는 야 차지현 천재야 걘 타고났잖아 타고 막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거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항상 예. 공연 전에 몇 시간 전에 먼저 가서 그 무대에서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의 동선도 밟아보고 대사를 다 해보고 네. 노래도 다 해보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항상 그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걸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네네.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네네. 권우진 씨가. 제가 차지현 배우님의 미담은 몰라도 이건 알겠네요. 얼굴이 너무 예쁘담.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담. 예, 좀 부끄럽지만.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는 네. 목소리. 예. 힘이 있고. 네네네. 또 노래할 때 그 카리스마도 엄청나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또 먹어님. 남은 6회차 중 한 자리는 제 거예요. 31일이 11주년 결혼기념일인데 꼭 보러 갈게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31일은 차지원 배우님 캐스팅이 아니라 4월 1일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거 네. 예, 본인이 아시잖아요. 네, 제가 예. 4월 1일 날. 그러니까 31일은 아니구나. 네. 예. 하지만 4월 1일 어쨌든 결혼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오시면 4월 1일 날 오시면 제가 더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신에서 더 기쁘게 더 예. 또모건님을 위해서 뭐 다른 분들의 캐스트도 너무 멋지겠지만 만약에 네. 차지현 씨 거를 보시려면 네.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확인을 예, 하셔야 예. 됩니다. 선가람 씨가 배우님 음식 취향 알려주세요. 탕수육, 부먹, 찍먹 이런 게 있나요? 자, 보여. 자, 봐요. 탕수육, 부먹,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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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 먹는구나. 네. 짜장,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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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한 걸 좋아합니다. 예, 예. 민초, 반민초. 다 좋습니다. 민초든 뭐든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예, 예. 네. 팥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팥붕어. 팥붕어. 네. 밀떡, 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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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냉, 비냉. 기본은 물냉입니다. 물냉. 예. 네. 거기다 이제 나중에 고추장 좀 그렇죠. 섞어 먹어요. 네네네. 예. 떡빵. 빵. 빵. 저 좋아요. 완전 빵순입니다. 예, 예. 근데 목격담이 또 왔어요. 파리 구하나님이. 서편제 막공 후에 고깃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울어놓고 씩씩하게 들어간 적이 있나요? 우리를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놓고 본인만 쏙 나가게 있냐고요. 아, 막공 후에 많이 우시고 또 엄청 고깃, 많이 울었죠. 예, 고깃 드시러 네, 가신 거예요? 예, 고깃집 그 쫑파티가 있어서 그 무대에서 다 털어냈어요. 정말. 예, 예. 예, 무대에서 정말 울 거 다 울고 왜냐면 서편제가 2010년에 시작해서 2012년 10년에 시작해서 23년 13년 동안 했거든요. 예. 다섯 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제 서편제가 끝났어요. 다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시원하게 커튼콜에서까지 정말 이 송화도 잘 보내고 관객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도 그냥 다 쏟아냈고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고기 먹으러 갔어요. 좋아요, 좋아. 창도 잘. 원래 저는 고수인데 예. 고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서편제라는 공연 때문에 판소리를 연습하고 좀 부족하겠지만 많이 흉내도 내고 했죠. 네. 살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여보시오 가구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안 못 보던 가장님을 해로 백년 봉양타가 불행망세 당하오면 예 뭐 요런 그 흉내를 좀 냈습니다. 예. 감히 제가 소리를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이 왔네요. 신기철 씨가. 차지원 씨 나오신다 해서 보라 1열에 장착했어요. 딸이 예고 다니면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차지원 씨도 국악을 배웠다고 들었는데 국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힘들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국악 그 판소리 하는 분 옆에서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고 예. 그 북을 고법이라고 해요. 저는 그 고법 북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힘들었던 건 제가 어렸을 그때 당시에 남자분들의 타악기는 남자가 하는 악기. 그러네요. 예. 네, 그때 당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팽배했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저는 여자였어서 예. 많이 힘들었죠. 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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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인정을 못 받던 그 시기에 제가 국악 그 타악을 전공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꼭 국악을 전공한다고 해서 보니까 요즘은 끝까지 국악으로서 이름 날리는 것도 좋고 예. 하지만 그것이 기본 베이스가 자양분이 되어서 그 국악을 베이스로 나중에 어떠한 분야에서 이것을 또 터트릴 수 있을지 모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지금 어떤 힘든 부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부분 또 막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 살아남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꼭 국악으로서 끝맺음이 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굉장히 자유롭고 예. 창의적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꿈을 가지고 본인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네. 가시다 보면 국악이 또 국악으로서 빛날 수도 있고 네. 또 국악이 다른 것에 또 빛이 나는 그러네요. 하나의 재료일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네네. 다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럼요. 예. 계속 반복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네. 네네. 자,
파리 구하나님이 10년 전 최파타에 나와 라이브로 부르셨던 뮤지컬 아이다의 넘버 이시즈 라이프가 조회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배우님은 어떤 봄 탈 때 어떤 노래를 듣는지 너무 궁금한데 요즘 듣고 있는 봄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렇군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올 때 예. 사실 예. 봄이 왔을 때 듣는 노래들은 많지만 그냥 봄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서 그래? 예. 가볍게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Share my life, take me for what I am, cause I never change all my colors for you. I have nothing입니다. 예, 네. 노래하는 얼굴 모습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푹 예, 빠져가지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차지현 배우님의 신청곡 네. 들을 건데요. 이 노래를 청해 주신 이유는? 네.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예. 브로드마스 앤더슨 팩의 스케이트, 실크 소닉의 스케이트입니다. 아들이 왜 이 노래를 좋아해요? 계속 틀어달라 그러고 그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네. 막 기분 좋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막 좋아요. 뭐 무슨 음악이 듣고 싶어? 그럼 스케이트. 아, 그래서 제가 어제 네. 그래 엄마가 내일 스케이트를 들을게. 아~ 나왔죠. 좋아요. 네. 지금 아드님이 듣고 학교에 계시죠? 있지만 예. 네. 아~ 그래도 나중에 전해질 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들어볼게요. 자 실크소닉의 스케이트. 주호가 네, 좋아하는 거. 네. 네. 자, 강태현 씨가 아들 주호가 엄마가 땡플릭스 화면 속 배우님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다고 하셨잖아요. 주호가 친구들한테 은근히 엄마 자랑도 하나요? 이제 뭐 주호 정도면 엄마 아빠의 직업을 다 알죠? 네.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예. 알지만 저는 제 얘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수많은 직업이 우리 세상에는 있고 그중에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엄마는 선택해서 할 뿐이고 특별하거나 뭐가 이게 남다른 것은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 좋아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병원에 가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게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들도 계시듯이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맡을 바에 충실하는 것이고 엄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금도 뭔가 라디오나 어떤 이런 브라운관이 이런 게 나와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 그럼 저건 엄마의 일이지. 그래 맞아. 이건 엄마의 일이야.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군요. 네네네네. 너무 좋다. 평범한. 그래도 게. 우리 엄마는 노래 엄청 잘해. 우리 엄마는 춤 잘 춰.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나요? 엄마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요? 엄마는 노래를 잘하지.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막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우리 엄마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 이렇게. 그런데 다른 엄마는 저렇게 노래 안 해. 0856님이 단독 콘서트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콘서트도 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보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오래 합니다. 예, 아 해요? 네. 어떻게 아시고 오! 올해 처음으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저의 단독 콘서트를 할 예정이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올해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잘 준비해서 뵈려고. 왜냐면 이제까지 좀 아껴뒀어요. 예. 콘서트를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그래도 좀 잘 준비해서 만나고 싶어서 올해 이제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가면 또 회의를 하러 갑니다. 예, 콘서트. 네네, 미팅을 하러 가고. 그럼 가을 겨울쯤. 그렇죠. 예, 좀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아우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알차게 준비를 예, 엄청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 장윤서님이 배우님 인터뷰를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걸 시작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요즘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쭉 하고 있는 큰 힘이 되거나 행복이 차오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 이 와중에도 늘 새롭게 왜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시고 막 그러신가요? 얼마 전 뭐 인터뷰했을 때는 베이킹 예. 맞아요. 빵 굽는 거, 케이크 만드는 거 막 이런 네, 거. 그걸 예. 하고 싶어서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예. 그걸 못 갔고 올 한 해 저의 목표는 피아노 연주를 잘하기. 예. 피아노 연주를 잘 해보기 그리고
뭔가 가능하다면 나의 음악을 만들어 보기. 네, 이게 저의 올 한 해의 목표예요. 책을 많이 읽기. 네. 작곡, 내 음악을 만들어 보기. 나의 음악을. 네.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죠.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이제 더 잘 치고 싶으시면 네네네. 뭐 계속 또 연습도 하고 또 뭐 레슨도 받아야 되고. 네, 이제 예. 아직 레슨까지는 받지 않고 집에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혼자서 아, 네, 맞아요. 아이랑 요즘 같이. 예. 네, 아이가 딴 걸 할 때 저는 옆에서 같이 아이고. 그걸 하고. 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8872님이 맨발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이야기를 보고 뭔가 로맨틱하다고 느꼈어요. 국악 집안의 영향인가요? 맨발로 부를 땐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아, 맨발로? 맨발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예. 제가. 무대 바닥에 내 몸이, 내 발이 정확하게 딱 딛고 서 있었을 때 주는 그 안정감이 그게 남달라요. 그래서 맨발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시주도 안 되고 네네, 그냥 딱 그 맨발이 딱, 딱 바닥에 정확하게 내가 잘 안착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힘들이 그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더 크게 잘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짝 좀 분위기 깨는 거지만 바닥에 이제 가시나 아니면 뭐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노래하거나 무대에 서 있을 땐 그런 거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죠. 뒤에 들어와서 아프잖아요. 네, 좀 아프기도 하고 발이 상하고. 그 느낌이. 그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그걸 올 곳에 충분히 느꼈을 때 그 안정감을 느꼈을 때 관객분들한테 더 큰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국악 집안의 영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예, 아니 예, 그건 아니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광고 듣고요. 이수진 씨가 못하시는 게 뭐예요? 팔방민이시네요. 단콘과 드라마 그리고 연극 아마데우스까지 모두 모두 기대할게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두영 씨가 차지현님 목소리에서 카리스마와 우아함이 느껴져요. 군인 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멋있어요. 그것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또 들어온다면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 김윤아 씨가 차지현님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긴 생머리에 연한 화장의 느낌이 뉴진스 느낌. 상쾌해 보여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뉴진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뉴진스 분들 네. 팬이에요.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네 자주 듣습니다. 아 근데 스타일이 오늘 쫙 예. 네? 연한 화장의 긴 생머리. 네. 평소에 이러고 다녔어. 제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배우 네. 차지현 씨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도 난 차지현 씨가 본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네. 꽤 알찼어요. 네네. 많은 거 알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 진짜 나오고 싶었고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정말 뵙고 싶었고 네. 팬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제가 그 창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뵀을 때 최대한 많은 네. 네, 좋은 기운을 드려야겠다 싶고.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네. 콘서트 하기 전에 한번 나오셔서 꼭 소식을 전해주시고 꼭 초대해 주시면 제가 예. 꼭 나오겠습니다. 몇 약속도 곡도 해주시고 그럼요. 라이브로 예. 제가 곡도 들려드리고 네. 저 꼭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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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약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연극 아마데우스 광화문 근처에 있는 극장이죠? 네 광화문 예, 예, 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극장에서 네. 4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정말 이 아마데우스 여러분 특히 또 우리 차지현 배우님의 살리에리 꼭 한번 네. 네, 봐주시고요. 4월 11일까지 네, 네. 계속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는요 우리 차지현 배우님의 추천곡 네. 자, 어떤 곡일까요? 위켄드의 노래죠. 네. 위켄드 다프트펑크의 I Feel It Coming. 이것은 네. 이 곡은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너무 집안 잔치하시는 거니까. 영혼 예? 사랑해요. 집안 지금 신청곡 다 받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차지현 씨 예, 추천곡 네. I Feel It Coming 네.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차지현 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리에리 파이팅. Tell me what you really like. Maybe I could take my time. 에러.